자, 요즘 상종가를 치고 있는 이 개눈깔. 아, 오늘은 저희가 따로 이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다이어 더뤼트 조합이 초회 감독한테 신임을 좀 받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또 대승을 네. 거두면서 경기력이 이제 꽤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일단은 지금 바이에른 센터백이 더리우트, 다이어, 김민재, 우파메카노 한 4명 네.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왜 투엘이 다이어 더리우트 조합을 계속 이제 고민하는지 오늘 장코치님이랑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 특성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김민재 선수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좀 경기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뭐 있으니까, 교체로 나오고 또 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김민재 선수는 제가 느꼈을 때는 공을 가졌을 때 퀄리티가 좋은데, 조금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폴리 때 이미 많이 사람들한테 가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이 상태로 보시면은 상대가 어느 정도 이제 압박을 뭐 미디엄 블럭이나 혹은 그 이상 높이에서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 상대가 압박을 한다면은 이제 김민재 선수의 경우에는 이제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가 제 생각에 조금 더 도드라져요. 공을 가지고 상대 1선 혹은 상대 2선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이 공을 가졌을 때 드리블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보통의 센터백들은 어느 정도에서 그치냐면은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 1선이 있고 2선이 있으면은 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4, 2, 3이라고 치면은 이 공간으로 드리블을 해서 안쪽으로 만약에 좁혔을 경우에는 그때 이제 자유롭게 되는 풀백한테 나가는 거죠. 그럼 이때 풀백한테 나가면은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히든 풋볼 할 때도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빠르예요, 페어예요. 여기서 페어인데 여기서 드리블을 해서 이 페어를 떼어내놓고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공을 주는 거는 이제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크맨이 붙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마크맨을 땡겨주고 오히려 공간을 동료한테 열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상황만 만들어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상황으로 해서 공을 주면은 이제 윙이 보통은 안쪽으로 좁혀 들고 여기서 컨트롤 포워드, 그러니까 앞으로 컨트롤을 해놓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냥 1선, 2선은 끝난 거예요. 1선. 압박 4명 정도를 한 번에 그냥 벗겨낼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이게 보통의 우리가 아는 탑 클래스 센터백들이 하는 거고, 근데 김민재 선수는 여기서 한술더 떠서 이제 못까지 하는 거야? 보통은 여기서 이제 좁혀 들거나 혹은 여기가 페어기 때문에 약간 안쪽으로 좁혀드는 게 늦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버려? 그냥 2선까지도 이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2선까지 넘어가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자체는 뭐냐면 3선을 마주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1선, 이제 3선도 아니죠. 4, 2, 3이면 이제 백라인 4선이 되는 거죠. 4선까지 가서 이제 공을 가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새 빌드업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빌드업이 끝난 거예요. 그냥 본인이 볼을 몰고 아예 전진을 해버림으로써. 네, 여기서 그러니까 뭐 김민재 선수가 여기까지 전진했을 때뭐 슛을 하거나 뭐 어시스트성 패스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그냥 한번 접고 뒤로 나와서 백패스만 주더라도 뭐예요? 이렇게 되면 상대는 이미 아, 아래쪽으로 네, 이미 다 네, 물러나 있는 상황. 이미 다 물러나 있고 이제 다시 여기 자리로 본인 자리로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그냥 공을 가지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격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김민재가 어쨌든 최근에 기존에 이제 짝을 이뤄서 또 우파메카노나 더리우트도 있는데 이 둘도 사실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우파메카노는 그럼 김민재에 비했을 때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부분도 다른 뭐 덜리트, 그다음에 우파메카노, 그다음에 뭐 다이어나 이런 게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이네명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이제 대동소이하다고 봤을 때 조금 더 도드라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파메카노는 다른 나머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실수가 있긴 한데 상대 역습을 제어하는 능력이 제가 느꼈을 땐 조금 더 좋아요. 아무래도 좀 적극성이 있는 네. 센터백이니까. 워낙 또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네 명의 센터백 다 기본적으로 김민재 선수 포함해서 잘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수비예요. 제가 이제 히든풋볼에서 몇번 얘기했었는데 이제 스페인어로는 비실란시아라서 경계. 우리 팀이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얘가 어디 있는지 보는 거죠. 얘가 여기 있는지 얘가 여기 있는지 보고 있다가 만약에 상대가 우리한테서 공의 소유권을 회복해서 역습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역습을 하면 얘가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아. 예, 이 상태에서 공의 소유권을 가능하면 바로 되찾아서 그냥 바로 다시 공격으로. 이게 사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왜냐면은 이것만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은 역습을 사실상 당할 일이 없는 거죠.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 김민재나 다이어 같은 경우가 저는 조금 더 좋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방향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하는 수비예요. 앞으로 하는 수비. 수비로 전환될 때.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미 상대가 앞을 보고 예를 들어서 공간으로 이제 빠져나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방향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비 전환이 뒤로 되는 거죠. 뒤로 발을 붙이고 하는 수비가 아니고 뒤로 물러나면서 하는 수비인데, 여기서 같은 경우가 우파메카노는 조금 더 신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점이 좀 있다고 그럼 뭔가 생각합니다. 이제 상대 공격수가 공을 몰고 앞을 보는 상황에 1대1로 전진할 때 그런 대인 수비가 상당히 이제 좋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앞 수비 전환, 뒤 수비 전환인데 이제 뒤로 수비 전환을 해야 될 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대1을 해야 될때 조금 더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더리우트는 그러면 어떤가요? 더리우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른쪽 센터백보다는 이제 왼쪽 센터백보다는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왔을 경우인데,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이 다른 세 명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탑클래스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뭐 대동소이하고 대동소이한데 그 중에서 약간 도드라지는 특성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봤을 때는 좀 전반적으로 엄청 다 나머지 세 명에 비해서는 도드라지는 건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도드라지는 건 없는데, 대신에 제가 느꼈을 땐 오른쪽 센터백일 때공 가졌을 때 이제 나가는 패스라인 찾는,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죠. 볼줄기라 그러죠. 볼줄기. 여기서 봤을 때 만약에 안쪽 공간이 열려 있으면은 여기서 이 라인을 관통해서 들어가는 패스, 여기서 인사이드 패스, 그리고 라인을 이제 벗겨내는 패스죠. 그리고 만약에 이 패스 라인을 의식해서 상대가 좁혔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 라인으로 들어가는 패스. 단순하게 풀백이 아니라 그냥 공격진 쪽으로 한 번에 나가는 패스. 여기서 이 패스가, 그러니까 둘다 나가는 목적지는 다르지만 의의 자체는 이제 결국에는 같은 건 뭐예요? 이 패스도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1선과 2선이 무력화되는, 1선과 2선을 공략하는 패스고, 이 패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좁혔을 경우에 여기서 나가는 패스의 경우에도 1선과 2선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략되는 패스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보다는 조금 더리우트가. 덜리게트가 조금 더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우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다이어. 앞서서 히든 풋볼 때 얘기하셨을 때는 좌우 가리지 않고 이 벌려주는 패스 퀄리티가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점을 아무래도 다이어는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다이어는 아까 우파메카노 설명할 때 됐지만 김민재 선수랑 마찬가지로 상대가 공을 역습해서, 이제 상대가 우리한테서 공의 소유권을 뺏어서 역습 전개했을 때 여기서 그냥 수비가 끝나버리게끔, 수비 전환 끝나버릴게요. 그래서 공 소유권 회복을 하든지, 혹은 필요하다면 파울을 해서 끊어내고 이제 공격 시작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공 가졌을 때 왼쪽 센터백일 때 만약에 왼쪽에서 전환이 되는 상황인 거죠. 왼쪽에서 이제 우리가 공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서 상대가 한쪽으로 시프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롱 사이드가 이쪽이었다가 여기서 우리 만약에 뭐 좌우폭 옵션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있으면은 여기서 전환될 때 땅. 이 패스도 좋고,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본인이 이제 다이어가 오른쪽 센터백인 거예요. 오른쪽 센터백이고 이제 거꾸로 왼쪽에서, 우리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공이 있다가, 그래서 여기 있다가 마찬 상대가 이제 이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쏠려 있을 때 여기서 오른발로 왼쪽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제가 느꼈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에요. 그러니까 갭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패스 퀄리티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만한 거는 이제 지역 방어할 때이 부분은 사실 다뭐 전반적으로 좋긴 한데, 이게 좀 알이 크긴 한데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볼게요. 부분적으로만 봐서 크로스가 상대 크로스가 예상되는 상황이면은, 다이어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수비를 지역 방어를 할때 크로스가 예상될 때 지역 방어는 기본적으로 어디냐면 센터백 두 명이면 하나는 가까운 포스트 폭이고 하나는 먼 포스트 폭이에요. 여기 있고 이 안에서 이제 보통은 가까운 포스는 이제 보통은 지역 방어예요. 왜냐하면 여기 서 있어야 경로가 차단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보통은 이제 갈리는 게 그거죠. 여기서 맨마크를 해야 되니까 맨마크를 해서 쫓아가게 되면,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럼 경로가 열려요. 경로가 열려서 팟포스트까지 열리고 그리고 이제 아크 정면까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포스트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상대도 의식해야 되고 공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가까운 포스트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로도 찾아내야 네. 되고 공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들어오는 상대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신경 쓰게 많은 네, 거잖아요. 레퍼런스가 그러니까 세 개인 거예요. 시각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정보가 세 개고, 근데 방향이 다 완전히 달라요.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다이어는 그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을 인지하면은 지역 방어 모드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크로스가 왔을 때 거기서 이제 그걸 차단하는 빈도도 꽤 높은 편이고. 경기 봤을 때는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아닌데 이제 다이어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퀄리티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걸 종합해보면 최근에 투엘 감독은 다이어와 더리우드족을 계속 어쨌든 선호를 하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두 선수의 특징은 다이어는 좌우 측면으로 벌려주는 패스니까 볼줄기가 괜찮고 더리우트도 나머지 센터백들도 다 좋은 능력 가지고 있고 하지만 조금 더 도드라지는 포인트는 한 번에 상대 라인 벗겨내면서 나가는 패스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그 패스 퀄리티 때문에 그러면 이두 선수 조합을 투엘이 좀 선호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센터백을 지금 설명을 해봤는데 센터백 얘기가 아니고 팀 전체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고 나아가서는 상대가 어떻게 수비를 했냐까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아,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될 네,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느꼈을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라치오전을 가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라치오전을 가정하고 설명을 하는데 최근 경기들에서 보게 되면은 라치오전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전 그리고 이번에 8대1 대승 거뒀던 마인츠전까지 보게 되면은 바이에른을 상대했던 팀들이 전부 다 수비를 할때 원톱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랑 라치오는 똑같이 4-1-4-1로 수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인츠는 이제 이재성 선수 때문에 마인츠 경기 보시는 분들은 또다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마인츠의 경우는 이제 5-4-1로 수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1선과 2선만 놓고 봤을 때는 4와 1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 스트럭처 자체는 이제 같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라치오전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결국에는 그냥 지금은 그냥 우리가 풀백 있고 뭐 미드필더 있는데 실질적인 위치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라치오전에서 실질적인 위치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왼쪽이었던 무시알라가 어디 있었냐면은 중앙. 라치오의 오른쪽 윙과 오른쪽 이 메짤라 오른쪽 인사이드 하프 사이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왼쪽 풀백은 어디까지 올라오는 게이루는 이제 라인과 라인 사이 옵션으로 오는 거예요. 라인과 라인 사이로 오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 풀백이었던 킴미니도 마찬가지예요. 사네가 왼쪽 윙과 왼쪽 메짤라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좌우폭이랑 이 라인 사이로는 깊이까지 확보하는 거는 이제 킴미니였어요. 킴미였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 보니까 고레츠카가 아예 이쪽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던데. 그래서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공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을 가졌을 때 위치를 보게 되면은 다이어가 왼쪽 센터백이었잖아요. 다이어가 왼쪽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중앙. 중앙에 있고 고레츠카가 밑으로 떨어져서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백3가 되는 네, 거예요. 변형 백스리를 쓰더라고요. 예, 사실상 백3가 되고 그리고 이제 파블로비치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원톱의 뒤에 공에 대해서 이제 대각선으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보면 어디서 있냐면은 여기서 했어요. 두 명의 사이 공간. 그리고 밀러 같은 경우 보통 여기 있었고 그래서 이세 명의 사이 6번이랑 좌우 8번 메짤라 두명 사이에서 이 갭, 이 인터벌, 이 공간에 이제 파블로비치가 보통 서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11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 11명으로 그리고 상대 팀까지 입각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전도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이제 상황이 자꾸 어떻게 나왔냐면은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레츠카가 이제 왼쪽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프라이부르크전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그냥 우리가 조금 더잘 아는 형태, 일반적인 형태. 좌우 센터백 벌리고 그때도 똑같이 이제 도블레 피보트니까 여기서 고레츠카가 떨어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파블로비치가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블 볼란트에서 한명 센터백 사이로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했는데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은 고레츠카였어요. 고레츠카가 라인 사이로 이동을 하고 라인 사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라인 사이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테리였을 거야, 아마. 테리 있고 되려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덜리우트가 땡기고 여기서 키미가 땡기는 거야. 약간 그 방식의 차이, 그러니까 위치의 차이만 있지 거의 좀 비슷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훨씬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방 특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후방에 있는 세 명의 위치와 이 한 명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라치오전의 경우는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고레츠카 그리고 다이어 덜리흐트는 거의 고정이에요. 그리고 좌우폭 옵션도 킴미이 게헤이루 고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블로비치. 네, 여기 파블로비치 고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했는데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프라이부르크전처럼 경기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계속해서 구조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수비 전환대예요. 공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팀이든지 간에 공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뺏길 수밖에 네, 없죠.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뺏겼을 때 고레츠카가 여기 있고 다이어가 여기 있고 더리흐트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프라이부르크전의 경우에 뭐야? 여기 뭐 킴미이가 있었다. 여기 파블로비치가 있었다. 여기 고레츠카가 있었다가 그럼 또 막 킴미이가 들어왔더니 경기 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여기 킴미이가 있고 여기 다이어가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파블로비치가 이제 밑으로 나와요. 아. 여기 그리고 여기 있다가 고레츠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킴미이가 이제 벌려서 올라가고 킴미이한테 이제 공이 가니까 다이어가 공이 나가니까 다이어가 여기로 가요. 아예. 예. 네. 근데 이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이게 킴미이고 이게 다이어예요. 네. 공을 뺏겼을 때 상대의 역습에 대처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이어가 있는 게 컨트롤하기가 쉽겠어요? 킴미이가 있는 게 쉽겠어요? 이건 무조건적으로 다이어인 거죠. 아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특징. 이 바이언의 센터백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을 가졌을 때 퀄리티도 중요하고 수비로 전환될 때 그리고 박스 안에 가서 수비를 할 때 퀄리티도 다 중요한데 결국은 센터백이 센터백인 이유는 역습을 할 때 상대 역습을 컨트롤한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우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신체적인 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멘탈 세팅도 그렇고 근데 그게 너무 유동적이었다는 거예요. 프라이부르크전. 네, 프라이부르크전. 그전 경기들도 어느 정도 보고 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구조는 또 동일한 거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구조는 동일한데 이 세 명이 이제 고정인 거예요. 라치오전 같은 경우에. 네, 라치오전 고정이었고 이제 마인츠전도 거의 고정이에요. 네.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공을 가졌을 때도 제가 봤을 땐 동선이 조금 더 좀 더 포지셔널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맡은 역할이 프라이부르크전에 네. 비해서는 네. 좀 더 명확하고. 네. 네. 조금 더 고정적으로 그냥 있는 거야. 야, 너는 네 공간 여기야. 네 공간 여기야가 되는 거고 대신에 그러니까 바이언도 결국엔 그거잖아요. 이렇게 경기를 하면 무서운 건 뭐예요? 상대 역습이에요. 그쵸. 지공이 아니고 근데 역습에 대한 컨트롤도 고레츠카, 다이어 그리고 덜리흐트가 되면은 더 깔끔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그게 제일 크고 근데 그리고 선수의 장점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이어는 백3에서 중앙에 있으면은 롱패스가 그러니까 단순히 연결되고 한 번에 연결되지 않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맨날 얘기한 양자택일 걸리는 거예요. 왜 얘가 공을 잡으면 뭘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좌우 측면으로 한 번에 나갈 수도 있고 최전방으로 한 번에 나갈 수도 있겠다. 얘는 그게 장점이니까 그걸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상대가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인지를 하고 거기서 네. 약간 심리전이 걸리고 이제 그런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상대가 원톱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면 땅. 이 컨트롤 같은 경우 되는 거고. 뒤 못 돌게 붙어주고. 네. 그리고 덜리흐트는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센터백이 아니고 오른쪽 센터백일 때 앞으로 전진하면서 네, 전진하고 그리고 상대의 뒷라인 그래서 딱 위치 보시면은 여기 산에 있었잖아요. 산에 있어서 좁히면은 그때 어디로 나가는 거야? 킴미로 사이드로 쫙 나가는 거야. 쫙 나가면 지금 보세요. 상황 보시면 몇 대 몇이에요? 여기까지 넘어오면 아 그럼 측면 자체에서 네. 걸리는 게 뭐 거의 한 네. 6대 4 뭐 이 정도로 네. 걸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걸리는 거야. 게헤이로 혹시 늦게 왔다고 치더라도 5대 4 네, 5대 4가 걸리는 거죠. 경기 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나와요. 바이언이 수적으로 네. 우위를 점한 채로 올라가는 상황. 네, 이 상황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라치오의 경우에는 이제 압박 형태가 비교적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좌우 센터백이 공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고레츠카고 이게 덜리흐트면은 네. 압박을 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라치오뿐만이 아니고 4-3-4 이 4-1-4라는 팀의 경우가 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여기서 이제 메짤라가 점프 뛰는 거죠. 메짤라가 점프를 뛰게 되면은 이 센터백한테 옵션은 이제 크게 또 두 개가 있어요. 똑같아요. 얘가 점프를 뛰면 얘 등 뒤에 있는 얘한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반에는 초중반까지는 이 장면이 좀더 많이 나왔어요. 라치오가 전반 네. 초반까지는 그래도 압박 형태나 그리고 네. 주도권 잡는 게 조금 네. 있었어요, 2차전에서. 네, 그래서 귀행두지가 점프를 뛰고 그러면서 공을 누가 많이 받았냐면은 무시알라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무시알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돌고 돌고 전진도 그냥 되니까. 쭉 가니까 쭉 가면서 이제 진영 내려앉혀놓고 이제 경기하는 상황이 많았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거예요? 얘가 뛰는 거죠. 사이드에 있는 자원이. 네, 안데르센이 뛰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안쪽 공간을 안 내줘요. 얘가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 있는 게헤이루 쪽이 열리는 거고. 게헤이르 쪽에 열리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라치오가 압박을 했던 형태는 뭐냐면 풀백이 점프를 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가 공간이 생겨요? 이쪽 공간 이 뒤가 생기겠죠, 여기가. 풀백이랑 센터백 간격이 너무 지나치게 벌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센터백이 땡기게 되면은 이미 그거 자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 전환했을 때 데미지를 주기가 쉬워지는 여기서 거죠. 아이솔레이션이 확실히 또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나왔었는데 구조는 똑같아요. 걸린 상황은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왼쪽 윙이 이제 자카니죠. 자카니가 점프를 뛰게 되면은 여기서 덜리에트에서 이제 이공이 나가게 되면은 얘가 자꾸 이제 레프트백이 그때 라치오가 누구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얘가 오거든요. 근데 오다가 이게 너무 머니까 놔줘요. 킴미이를 놔줘서 킴미이가 여기서 돌고 여기서 뮬러한테 이 패스가 나가는 경우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상황 자체도 보세요. 이미 끝난 거예요. 빌드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공을 가졌으니까 얘네는 공보다 밑으로 와야 돼요. 공보다 아래쪽으로 밑으로 내릴 하니까 수밖에 없고. 다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이 상태에서 바이어는 그냥 다 끌어올려놓고 이제 경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적 우위 계속해서 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가둬놓고 패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후방에서 그럼 패스 저기 나가고 이제 이랬는데 포지셔닝이 안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러면은 김민재는 여기 있을 때그 역할 소화에 있어서 다이어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지금 기용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선수의 개인 대 개인으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치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이라기보다는 상대가 원톱이고 상대가 이렇게 수비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경기의 전체적인 플랜이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기능하기에 누가 적절하냐의 문제인 거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막 센터백이랑 센터백 호흡 뭐 아마 둘이 호흡이 좋다라고 하는데 아둘 호흡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요? 얘랑 얘가 누군가가 됐을 때 나머지 11명이랑 전체 11명으로서 기능하는데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어떤 느낌을 줄수 있느냐인데 그 부분에서는 뭐 아무래도 지금 조합이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레츠카가 왼쪽 센터백으로 사실상 세 번째 센터백으로 나오는데 이 상황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상대의 역습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더 나은 옵션이고 그리고 공을 가졌을 때도 이게 더 나은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후방에서 소유를 했을 때도 좌우 측면 양자택일 걸수 있고 더리그드 쪽으로 나왔을 때는 뭐 패스 주고 이 오른쪽 라인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기능해서 아, 여기에는 이 선수가 더 적합하다라고 트레이닝 결정을 내린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해를 아무래도 좀 어쩔 수 없는 게 축구는 11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특히 이제 뭐 아무래도 다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긴 하겠지만 한국 선수가 경기에 못 나왔을 때, 아, 이거 이제 밀렸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사실 그런 개념 자체가 전 내가 느꼈을 땐 모호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경기 못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진짜 좀, 아, 이거는 뭔가 좀, 뭐 문제가 있다든지 훈련 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굳이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야? 상대 팀의 수비 구조가 원톱이어서 4-1-4-1 혹은 5-4-1이었을 때 지금 이 구조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투톱이에요. 아니면 상대 압박을 3명으로 해요. 그럼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실 이제 다른 선택지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 형태가 이번 시즌 바이언 봤던 것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안정적이에요. 공격 과정에서도 그렇고 수비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코치 입장에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주중에 예를 들어서 한 경기가 있다고 치면은 훈련 자체가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은 뭐 감독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그냥 온전하게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를 하는 날이 뭐한 이틀 정도 있어요. 일주일이 이제 그냥 토요일 날 경기하고 월화수목금 훈련할 수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그냥 우리 게임 모델을 상대가 누군지 입각 안 하고 그냥 체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칙들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평소 하던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하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3일 정도는 그렇게 되면은 뭐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상대 경기에 맞춰서. 그 팀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훈련한다는 거잖아요. 네, 감독들의 보통 훈련 상황 조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선수단 규모 25명 정도가 일반적이니까, 그러면은 골키퍼 포함해서 한쪽은 상대 팀을 가정해놓고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상대가 4-1-4-1로 이제 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이제 뭐 1선이나 2선만 갖춰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온전하게 10명, 11명 갖춰놓을 수 있는 경우 수도 있는데, 상대 팀, 예를 들어서 11명한테, 자, 상대가 이러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지금 상대 팀이니까 상대 팀처럼 해라라고 이제 해놓는 거죠, 세팅을. 그러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고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멤버를. 그래서 상대 팀 역할을 했던 선수랑 이게 주중에 훈련을 그걸 반복을 하면서 계속 감독은 보는 거예요. 감독을 봐서 지금은 너가 상대 팀 역할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세트 했을 때 보여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텀이 뭐 있으면 이제 바꾸고. 바꾸는 거죠. 야, 너가 나오고 너가 들어가라. 그래서 센터백이면은 뭐 김민재 있고 다이어 있으면 김민재가 처음에는 상대 팀 센터백이었다가 이제 바꾸는 거죠. 야, 다이어 너가 야야 다이어 너가 뭐야 상대 팀 센터백을 하고 김민재가 일로 나오고, 그러면서 주중에 시간을 가지고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 감독 코칭 스태프는 그거를 보고 거기서 오는 느낌을 통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런 기능을 했을 때 누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여러 명을 봤을 때 누가 조금 더 괜찮은지. 그리고 그게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단순히 공격, 단순히 수비가 아니고 공격, 수비, 수비 전환, 공격 전환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누가 더 나은 조합이었는지,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게 센터백 두 명이 아니고 11명으로 누가 더 나은 조합이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기자회견 보면은 막 이래 막그 경기 이겼어요. 경기 이겼는데 기자가 물어요. 아, 오늘 뭐 누구 가짜 9번 넣어가지고 뭐 포든 가짜 9번 넣어서 이겨서 뭐 다득점에서 이겼는데, 오늘 뭐 그거에 대한 뭐 본인의 뭐 계획이나 그런 게 있었냐 물어보면 과르디올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냥 내가 이겼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라고 하는 너 거구나. 만약에 내가 비기거나 졌으면은 왜 9번 안 넣고 가짜 9번 넣어가지고 비겼냐. 너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봤을 땐 뭐야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랑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르디올라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니네가 맨날 라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지만 너네가 갖지 못하는, 너네가 알지 못하는 정보가 나한테는 너무 많다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훈련 중에 무슨 계획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르디올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정보라는 게 이제 그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밀렸다 그런 개념이 사실 아닌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 이제 이러면 김민재 뭐 경기 못 나오는 거냐.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으니까. 근데 오늘 장코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11명을 배치를 해놨을 때 어떤 구조가 제일 효율적이고 어떤 선수가 여기 배치됐을 때 기능을 제일 잘하느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이어 더리우트 조합을 2N에 선호를 하는 것이고 뭐 김민재 선수 관련해서 이제 경기를 쭉좀 이제 지켜보면서 다른 경기에서는 김민재가 여기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면 김민재가 다시 선택을 받을 것이고 뭐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꽤 좋긴 한것 같아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그냥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 안정적이고. 건 맞는데, 상대 압박하는 형태가 달라지면은 또 달라질 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뭐 단순히 김민재 뭐 다이어 더리우트 우파메카노의 그런 비교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바이언이 경기를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선택받는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걸좀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목요부의 히든풋볼에서도 뭐 이런 전술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바둑알을 꺼내들고 따로 빼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 또 호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